첫 번째 편지. 항해 1일째. 지구 시간으로 1일째. 결혼식 하기 전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 한동안 못 볼 테니까. 정확히는 4년 4개월간 말이야. 다들 온대. 같이 사진도 찍었어. 사진 넣는 줄 목걸이도 나눠줬어. 예식장에서 사은품으로 줬거든. 오늘 찍은 사진을 넣어서 목에 메고 오라고 했어. 일일이 누군지 물어보며 민망해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야. 다들 놀리더라. 결혼이 좋긴 좋구나. 친구들 다 버리고 가는구나. 성간 결혼하는 자식은 다 배신자야. 나도 후딱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 두 달이나 걸린다고 했다가 맞을 뻔했지. 광속에 이르는데 한 달. 다시 지구에 내려서기 위해 감속하는데 한 달. 최신 엔진에 신형 중력 완화 장치를 써도 그게 한계지. 네가 가족과 알파센터 우리로 가면서 걱정했던 걸 기억해. 괜찮겠어? 내겐 두 달이지만 너한텐 4년이야. 쉽게 생각하지 마. 그때 나는 네 이마에 내 이마를 대며 말했지. 이 늙은 여자야. 내가 말했어. 완전 땡 잡았지. 네가 올 땐 내가 너보다 두 살 더 많아. 그 말을 듣고 너는 해벌쭉 웃었지. 야, 성간여행 한번 하면 사람이 평온해진다더라. 친구들이 그러더라. 원래 사람이 한두 달 멍하니 있으면은 미치거나 평온해져. 놀 시간 없을 거라고 했어. 두 달치 일할 걸 갖고 다니까. 각종 장부 정리에 회계 분석, 경쟁사 분석, 매출 분석표. 사실 나도 이게 4년 뒤에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회사에서도 별로 기대는 안 한대.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만 본다고 하더라고. 새신랑들 만나서 방 같이 쓰기로 했어. 밤마다 같이 뒹굴고 웃고 애인 자랑하고 그래. 다 바보들이라 방을 무슨 웨딩 케이크처럼 만들어놨어. 분홍색 꽃이랑 리본도 걸어놨는데 승무원들이 가속 멈추면 중력 없어지고 난장판 된다고 찍찍이를 붙이며 쫓아다녔어. 참, 여기서 노래반지라는 걸 하나 샀어. 원하는 노래를 넣어준다고 해서 당신 주력을 몇 개 넣었어. 보석 누르면 노래 나온다? 들어볼 테야? 배는 작은 도시만에 카페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어. 내가 선박 부품 납품업체에 다니긴 해도 부품만 만졌지 조립된 걸 언제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저기 스티커로 붙어있는 매뉴얼 보니까 기분 좋더라. 그거 편집 내가 다 했거든. 인증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시시하더라. 우주에 나오면 별을 잔뜩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유리 너머로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밤에 집 안에 있으면 바깥 안 보이잖아. 우주는 늘 밤이고. 하지만 괜찮아. 겨우 두 달인걸. 뱃사람들은 이 항로를 기다림의 괴로라고 불러. 태양을 중심으로 나선을 그리며 돌다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여기에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가는 이민자들이 다
곧 바뀔 연금 제도나 부동산 세제를 바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이 시대를 잘못했다고 믿고 떠나는 예술가들도 있어 새로 도입되는 수능시험을 찾아가는 수험생들도 봤어. 물론 나처럼 다른 성계에서 오는 애인과 나이를 맞추러 가는 바보들도 있지. 어디로 가든지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다른 성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도 많이 줄어 있을 거고 복지제도도 연금제도도 좀 개선되겠지. 지구에 닭을 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만들고 뜯어고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서 누리는 거지. 이런 걸 손 안 대고 거푼다고 해야 하나?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좋아서 깨. 애처럼 바둥거리다 베개를 끌어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곤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옆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면 좋아 죽을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빠가 된다는 상상을 하기도 해. 우리 사이에 누워서 칭얼대는 아기도 상상해. 어떻게 두 달을 기다리지? 하루도 더 못 기다리겠는데. 얼른 보고 싶어. 사랑해. 두 번째 편지. 항해 1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2년 4개월 후. 광속에 이른 뒤에야 메일을 받았어. 두 달 늦게 됐다고. 아니,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배가 구조 신호를 받았고 근처에 있는 배는 당신 배뿐이었다면서. 승무원이 그러는데 흔하진 않은데 흔하지 않은 일도 아니래. 뭐라는 거야. 우주가 무한해도 항로는 정해져 있어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두 달 더 날다 내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대. 일단 지구에 내려서 두 달 기다리라는 거야. 우울해져서 밖을 보는데 배 옆에 상선이 정박해 있더라고. 과자 봉지며 택배 꾸러미가 오가는 거야. 멍하니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거 어디 가는 배냐고 물어보니까 여객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배래. 도착일 물어보니 기가 막히게 두 달 뒤인 거야. 완전 땡 잡았지. 내가 상선에 옮겨 탄다니까 좀 난리가 났어. 내가 뭐가 안 되느냐고 했지. 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장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맞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 만주벌판 달리면서 사람 목 댕겅댕겅 베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댕겅댕겅 뵐 것 같은 사람이 음울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야. 우린 지금 초속 29만 3천 킬로미터로 날고 있수다. 아파트 조각 내는 태풍이 기껏대야 시속 수십 미터더라고. 내가 물건이 오가는데 사람이 왜 못 가냐고 했더니 못 간대. 왜 못 가냐고 했더니 전례가 없대. 내가 지구가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그 태양이 은하를 초속 220km로 돌고 그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군을 향해 초속 600km로 날아가는데
지구에 서 있는 아파트 조각 나느냐고 했지.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계속 뻗대는 거야. 너 없이 두 달이나 더 살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선장한테 내가 새 신랑이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길인데 두 달이나 더 기다렸다간 총각 귀신으로 말라 죽어서 우주를 떠도는 구천이 되어 밤마다 꿈에 나타날 거라고 했어.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옮겨 탄 뒤에야 아차 싶더라. 예식장 날짜를 잡아놨잖아.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두 달 미룬다는 연락이 제대로 갈까? 계약금 안 돌려주면 어쩌지? 생각하다 보니 우리 집 빌려준 세입자도 걱정이 되는 거야. 원래 4년만 살고 비워주기로 했는데 내가 제때 안 왔다고 모른 척 거주권 같은 거 주장하면 어쩌지? 아무래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집부터 달려가야겠어. 배에 있으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바람도 소리도 없어. 별빛은 기울어져 눈앞에 전부 쏠려 있어. 온 우주의 별이 다 한데 모여 섬광처럼 빛나. 여기 있다 보면 빛의 속도로 나를 스쳐가는 건 온 우주고 지구며 내 집과 친구들이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내 시간도 서는 거라고. 공간과 시간이 같은 것이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다른 시간대로 가는 건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지.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셨을 때쯤에는 세상을 다 돌아보고 오신 것 같았어. 실제로 그러셨을 거야. 그분이 태어났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고향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 건물이 서고 도로가 닦이고 산이 깎이고 강이 길을 바꾸었지. 시간이 그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옮겨놓았는데 그분이 한 곳에서 살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상선 선장이 물어봐서 당신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직 사랑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25회를 기다렸다고 해줬어. 생각할수록 기분 째지지 뭐야. 당신은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미련이 없는 놈들이지. 선장이 술 한 잔을 주면서 그러더라. 배를 타는 놈들은. 거기까진 좋았는데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어도 안 친하고 하고 이어지길래 그냥 방에 들어왔어. 세 번째 편지. 항해 1개월 3일째. 지구 시간으로 4년 2개월 후.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장이 착오로 시간선을 잘못 탔대. 얼마나 늦어지냐고 했더니 우리는 몇 분 차이 안 난대.
하지만 지구에는 3년 후에 도착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멀쩡한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기상 악화로 10분간 연착하겠습니다 하는 기장처럼. 아랍이랑 인도 옷 입은 상인들도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멀쩡한 얼굴로 제 방으로 가는 거야. 3년이면 뭐 대단히 늦는 것도 아니네. 우린 뭐 한 5년쯤 늦는 줄 알았지. 이런 얼굴로 말이지. 승무원이 와서 친척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편지지를 나눠줬어. 전자 메일 같은 거 안 쓰느냐고 했더니 이 배에 21세기에 만든 건 껍데기랑 엔진밖에 없대. 태양풍 경보도 무슨 태엽으로 돌아가는 알람시계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단순한 기계가 오래가요 이러는 거야. 내 편지를 그럼 어쩔 거냐고 했더니 모르스 부호로 바꿔서 우주에 전송한대. 그러면 가까운 데 지나던 배가 받아서 더 증폭시켜 날려주고 또 그걸 받은 배가 더 날려서 전해준대. 내가 들으면서 와, 참 안전하겠군요. 왜 지금까지 우체부들이 차에서 차로 편지를 던져 전하지 않았나 몰라요? 했어. 내가 예식장을 잡아놨다고 했어. 신부가 4.2광년을 날아서 오고 있다고. 새 신랑이 결혼식에 3년이나 늦으면 어쩌냐고 말이야. 승무원이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데 별로 안 됐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보험을 제대로 든 대기업 배를 타라면서 어깨를 터닥이는 거야. 하룻밤에도 10번씩 깼어. 편지가 가지 않을까 봐. 편지를 받아도 당신이 화를 내며 돌아갈까 봐. 화를 내며 돌아갔는데 답장도 안 써줄까 봐. 답장을 써도 내가 못 받을까 봐. 잠들 때마다 꿈을 꿨어. 지구에 내리는데 당신이 내 친구 한 놈이랑 애 하나 떡 안고서 오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 못 받았는데? 하면서 깔깔 웃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왁자하게 떠드는 가운데 나는 구석에서 혼자 소주나 홀짝거리는 거지. 웃지 마. 심각하다고. 세상에 그보다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자기야, 부탁이야. 기다려줘. 3년만, 제발 3년만. 평생 잘할게. 응? 네 번째 편지. 항해 1개월 25일째. 지구 시간으로 7년 4개월 하고 25일 후. 편지 잘 받았어. 편지가 그런 식으로도 가는구나. 새삼 놀랬어. 실은 내가 받은 게 더 놀랍지만. 둘 다 운이 좋았어, 그지? 이런 말 하기엔 웃기지만. 편지는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음성 메일로 왔어. 남자 목소리로 들으니까 좀 깨더라. 내용을 알고 읽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음성 기호를 보고 읽는 것 같았어.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다시 들었어. 이해한 뒤로는 더 여러 번 들었고. 이해해.
다 나 때문이야.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배를 갈아탄 건 정말 잘한 거야. 내가 2개월 못 기다리고 옮겼는데 당신은 3년이었는걸. 지구에 내리자마자 그 길로 배를 탔다고 했지? 표를 급히 구하느라 기다림의 배가 아니라 지질 탐사 가는 연구선을 탔다고. 그런 배는 연안 넘은 낡은 게 많다는 말도 들었어. 안 쓰는 정거장이나마 찾아 피난해서 다행이야. 울지 마. 중간중간 흘흑 흘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뭔가 한참 생각했더니 당신 울음소리를 기계가 그렇게 읽어주는 거더라고. 하지만 11년. 11년이라니. 다시 당신 편지를 읽었어. 난 괜찮아. 조금 긁혔을 뿐이야. 하지만 배를 고치다가 승무원도 한 사람 죽었어. 그래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대. 항해사 말이 여기를 지나는 배는 화물선이나 연구용 운행선밖에 없대. 그것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번호표를 뽑았어. 내 번호표로는 선택지가 둘이 있는데 두 달 더 기다리다가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 빗배를 타는 것과 다음 달에 오는 지구로 가는 동면식 화물선을 타는 거래. 언제 도착하느냐고 물었더니 11년 뒤라고 했어. 선장이 빗배를 타고 돌아가라고 했어. 11년 뒤의 세상이란 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쭉 살았던 사람도 살만하지 않다고. 가겠다고 했어.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다 웃는 거야. 11년이나 기다리는 남자는 아무도 없대. 당신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나는 잠들어 있을 거야. 답장을 해줘. 깨어나서 볼 테니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해. 나는 내 선택을 했고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한 거니까. 헐, 흑, 헐. 아니, 그렇지 않아. 너무 바라서 말로 다 할 수도 없어. 너무 바라서 차마 바랄 수가 없어.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중 나와주겠어? 어떤 모습으로든 좋아.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으면 많이 슬플 것 같아. 항구에 당신이 없으면 예식장에 갈 거야. 가서 혼자라도 기분 내야지. 그리고 편지는 흘흐르흑흘흘 하는 건조한 목소리로 끝을 맺어.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11년을 기다릴 순 없어. 벌써 3년이나 늦었어. 7년 반이나 지났다고. 지금 가도 내 집하고 직장이 멀쩡히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사람 3년 소식 없으면
사망자랑 동급이야. 삼촌들이 내 통장 다 털어서 조카들 나눠줬어도 돌려달라고도 못한다고. 세입자가 내 집 자기 거라고 주장해도 할 말 없단 말이야. 요새 경기 봐선 직장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아. 어디 인수됐으면 옛날 직원은 받아주지도 않아. 11년이라니. 아니, 18년이라니. 그때 가면 친구들 다 늙어서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어. 18년 전 지식을 대체 어디다 써? 내가 배운 게 그때 가면 다 무슨 소용 있냐고. 그때도 납품업체 공돌이가 밥 먹고 살지 어떻게 알아? 18년이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 뭐해 먹고 살라고? 미안해. 나 집에 갈래. 이건 아니야. 우리가 11년 뒤에 만나봤자 남편이 집도 절도 없는 논팽이면 결혼이 다 뭐야. 우린 처음부터 연이 아니었나 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못된 거야. 건강해야 해. 몸조리 잘하고. 동면 여행하면 몸이 안 좋다는데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마중도 나갈 거야. 그건 약속할게. 잊지 않고 나갈게. 정말이야. 사랑해.